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4월 8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030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정책톡톡 행사를 열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에 대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대학생 PR연합회에 소속된 10개 홍보 동아리, 75명의 대학생이 참석해 4대강 사업 홍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토론했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강의 형식을 탈피해 장관과 동아리 회장이 무대 위 좌석에 함께 앉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방청 대학생들은 미리 행사장에 마련된 포스트잇 게시판을 통해 장관에게 자유롭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정책톡톡 토크 콘서트는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라는 의미 외에도 국민의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하여 아프고 불편해하는 곳을 치유하는 의미를 담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국토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정책톡톡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